네, 지금 저희가 연산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내용은 비트 연산자예요. 비트 연산자는 비트를 직접 다루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선행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보수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가 수를 어떻게 다루고, 1의 보수와 2의 보수라는 게 있는데, 컴퓨터는 2의 보수를 사용을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데 왜 2의 보수를 쓰는지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수를 다루는 방법인 보와 절대값, 1의 보수, 2의 보수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2의 보수에 대해서 이해를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 비트 연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 연산은 왜또 알아야 되느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비트 연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수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를 해 가겠습니다. 자, 보수를 알기 전에 먼저 보와 절대값이 어떤 개념인지 요 얘기부터 좀해 보겠습니다. 자, 자릿수가 두 자릿수가 있습니다. 10진수가 아니라 2진수죠. 이전 강의에서 제가 이전에 뭐다? 그 진수 얘기는 해드렸어요. 한 자릿수로 표현이 가능한 게 10개면 10진수, 16개면 16진수, 8개면 8진수, 2진수라고 하는 거는 두 개, 0과 1이라고 그랬죠. 자, 거기에 자, 자릿수가 여기 여러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자릿수가 두 자릿수가 있어요. 그럼 두 자릿수로 표현이 가능한 게네 개잖아요. 예, 2의 2승. 그래서 표현 가능한 걸쭉 써보면 0, 1, 1, 0, 1, 1, 이렇게 네 개란 말이에요. 즉, 2진수 두 자릿수로는 서로 다른 네 개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자릿수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러면, 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트가 그대로 하나 더 있어요. 0, 0, 0, 1, 1, 0, 1, 1. 이렇게 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에는 0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1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릿수가 하나 더 늘어나면, 즉, 2진수 세 자릿수가 있으면, 서로 다른 8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진수로 한번 보도록 하죠. 10진수로 보면 얘가 뭐예요? 0, 1, 2, 3이죠. 그러니까, 2진수 두 자릿수면 네 개를 표현할 수 있는데 0부터서 3까지 네 개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진수 세 자릿수가 있으면 8개를 표현할 수 있고 범위는 0부터서 7까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양의 정수일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양의 정수를 처리하면은 이 방식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 방식이. 근데 수라고 하는 건, 정수라고 하는 건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부호를 따질 때는, 앞으로 우리가 부호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부호는요, 자, 부호는 이렇게 따집니다. 부호는, 부호를 따질 때는, 자, 부호. 0이 양수입니다. 부호를 따질 때는 0이 양수고요. 자, 1이 음수입니다. 아시겠죠? 부호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0은 양수이고 1은 음수예요, 부호는. 자, 이거를 이제 뭐로 할 거냐면 음수 쪽으로도 나눠 줄 겁니다. 이거를 음수 쪽으로도 나눠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0은 양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면 봐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이쪽에 양수 쪽에 4개, 음수 쪽에 4개 사이좋게 썼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자, 컴퓨터는 어차피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자적인 기기잖아요. 사실 0, 1도 모르죠. 컴퓨터는 오직 아는 건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이거 아는 거예요. 맞죠?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켜지면, 붙으면, 스위치가 붙으면 1, 떨어지면 0,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스위치라고 생각해보세요. 0, 1을 스위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위치가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가 세 개예요. 이렇게 세 개. 자, 보세요. 세 개. 스위치가 세 개면, 이게 스위치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꺼진 거죠. 이 0이 다 0이라는 세 개가 다 꺼졌죠. 그럼 이거는 이쪽에 두 개는 꺼지고 하나만 켜졌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거는 세 개가 다 켜진 거겠죠. 이거는. 이거 이해되시죠? 스위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위치. 그러면 이렇게 세면 스위치가 맞는데 잘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의 차이가 있나요? 0에도 부호가 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은 같은 값이에요. 그런데 스위치로 보세요. 스위치가 다 꺼져도 0을 나타내고 스위치가 맨 좌측에 하나 켜지고 두 개가 꺼진데도 0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0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두 가지를 하나를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자 마이너스 3 붙어서 플러스 3까지 7개밖에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에 하나가 중복돼버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자, 이쪽에 거 뭐다? 부호. 부호. 이쪽에 거 부호.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거 뭐다? 절대값. 자, 감 잡으셨어요? 이렇게 쓰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부호와 절대값이라고 그러는 거야. 부호와 절대값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쓰면 안 되겠는지 딱 눈치채셨죠? 왜? 두 가지를 동작한다니까요. 즉 스위치가 세 개가 다 꺼져도 이 동작을 하고 이쪽에 하나가 켜져도 이 동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게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수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컴퓨터는 기계를 동작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오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사고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는 게 부호와 절대값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원리로 인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부호와 절대값은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보수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수. 자, 보수. 우리 저기 보면 뭐 진보 보수 얘기 나오는데 그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보충해주는 수입니다. 보충해주는 수. 컴플리먼트라고 그래요. 자,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자, 보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진수로 처음부터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10진수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10진수로. 자, 10진수로 여기, 자, 무슨 수가 있냐면, 자, 27이 있습니다. 27. 27. 여러분, 이런 수가 있어요. 10진수에서 기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10진수의 기수, 레딕스라고 그래요. 10진수의 기수는 10이에요. 이해되셨죠? 10진수의 기수는 10. 그러면, 자, 2진수의 레딕스는 얼마겠어요? 예, 당연히 2겠죠. 예, 8진수의 레딕스는 8, 16진수의 레딕스는 F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10진수의 기수는 10, 2진수의 기수는 2, 16진수의 기수는 F, 8진수의 기수는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16진수는 16이 되겠군요. 16.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수 마이너스 1, 그럼 10진수에서 기수가 10이니까 기수 마이너스 1은 9죠. 그 다음에 2진수에서 기수 마이너스 1은 1이죠. 1. 요 숫자까지도 알아야 돼요. 다시 기수라고 하는 거는 최초로 자리 올림이 발생하는 거 표현할 수 있는 거 전체 다수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하나 빼놓은 게 뭐다? 기수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27에다가
27에다가 어떤 값을 보충을 해주면, 보충이에요, 보충. 어떤 값을 보충을 해주면 꽉 채워지나요? 즉, 99가 되나요? 어떤 수를 보충을 해주면 꽉 채워져서 99가 되죠? 자, 꽉 채워주려면 여기가, 자, 7이 오고, 2가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99가 되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54가 있어요. 어떤 수에다가, 54에다가 어떤 수를 보충을 해주면 꽉 채워지겠어요. 자, 어떤 수에다가 하면은 꽉 채워지냐면, 45를 넣어주면 꽉 채워지겠죠. 이럴 때, 자, 우리는 요 72, 45,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27의 9보수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72를 27의 9의 보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45를 54의 9의 보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게 보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충해 줬더니 꽉 채워졌니? 이런 말이에요. 꽉 채워진 게 보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보충해 주면 최초로 자리 올림이 발생하나요? 즉 100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27에다가 어떤 수를 보충을 해주면 100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7에다가 얼마를 보충해주면 돼요? 73을 보충해주면 100이 되죠. 똑같아요. 여기서 자, 54에다가 어떤 수를 보충을 해주면 최초로 자리 올림이 발생을 하나요? 그러면 예, 46이죠.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요 숫자 두 개의 값은, 자, 72와 73은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죠. 45와 46도 역시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죠. 됐죠?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다? 예, 9의 보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9의 보수. 자, 그럼 요 수를 뭐라고 그러냐? 10의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에다가 어떤 수를 보충을 해주면 그 진수에서 더 이상 자리 올림이 발생하지 않고 꽉 채워지느냐? 이걸 뭐라고 그런다? 9의 보수. 10진수에서 어떤 수에다가 어떤 값을 보충해 주니 최초로 자리 올림이 발생했니? 이게 뭐다? 10의 보수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자, 10진수에서 기수, 레딕스는 1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 성립이 되는지 잘 보세요. 자, 10의 보수, 자, 마이너스 1은 9의 보수 맞죠? 9의 보수. 자, 거꾸로, 자, 9의 보수 플러스 1은 얼마? 10의 보수죠. 성립이 되잖아요. 자, 이거 제가 두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번에 딱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다시. 어떤 수에다가 어떤 값을 보충해 줬더니 꽉 채워졌느냐? 그게 뭐다? 9의 보수. 어떤 수에다가 무엇을 보충해 줬더니 최초로 자리 올림이 발생했냐? 넘쳐 흘렀느냐? 그게 뭐다? 10의 보수. 기수의 보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원리에 의해서 기수의 보수 마이너스 1은 기수 마이너스 1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9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수 마이너스 1의 보수가 9의 보수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10의 보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결론 내보겠습니다. 결론. 자, 결론은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적을게요. 자, 10의 보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했더니 뭐가 되더라? 예, 9의 보수가 되더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 9의 보수에다가 보태기 1을 했더니 뭐가 됐다? 자, 10의 보수가 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봐보세요. 자, 435에다가 무엇을 보충해주면 999가 돼요? 자, 아, 5군요. 5, 5, 6, 4죠. 이게 뭐다? 9의 보수. 그럼 10의 보수는 뭐가 되겠어요? 5, 6, 5가 되겠죠. 플러스 1 하면 되니까. 자, 4, 3, 5에다가 무엇을 보충해주면 최초로 자리 올림이 발생하나요? 자, 5, 6, 5가 되겠죠. 1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둘의 차이는 1이다. 아시겠죠? 이게 뭐다? 예, 보수. 우리가 사용하는 10진수에서 10의 보수와 뭐의 보수? 예, 10의 보수와 뭐의 보수의 차이다? 9의 보수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거는 우리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2진수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2진수죠. 자, 10진수에서는 10의 보수와 9의 보수가 있었어요. 그럼 2진수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2의 보수와 1의 보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이제 2의 보수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2의 보수예요. 자, 2의 보수를 먼저 하기 전에 1의 보수가 더 쉽습니다. 1의 보수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1, 0, 1, 1이라는 값이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수를 보충을 해주면 꽉 채워지겠어요? 맞죠? 어떤 수를 보충해주면 1111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0001 여기다가 어떤 수를 보충해주면 1111이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1010 여기다가 어떤 수를 보충해주면 1111이 되느냐. 비트가 지금 4개만 갖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8개, 16개, 32개로 늘어나도 똑같습니다. 이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해봅시다. 여기는 뭐예요? 자, 1에다가 0, 1, 0, 0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그럼 여기는요? 1, 1, 1, 0 맞나요? 자, 여기는요? 0, 1, 0, 1. 혹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감 잡으셨어요? 1의 보수를 구한다라는 건 뭘 해주면 되냐면 뒤집어주면 되죠. 잘 봐보세요. 자,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1은 0으로, 0은 1로, 0은 1로, 0은 1로, 등등등등등. 됐죠? 그러니까 뒤집으면 그냥 1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값이 뭐다? 요 값이 1의 보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1의 보수. 그러면 아까 원리로 따졌을 때 2의 보수를 구하는 방식은 뭐겠어요? 2의 보수를 구하는 방식은 자, 1, 1, 아, 1, 0, 1, 1에서 어떤 수를 보충을 해주면 최초로 자리 올림이 발생하느냐?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아까씩 우리 얘기하자면. 맞죠? 예, 어떤 수를 더해주면 최초로 자리 올림이 발생하느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1을 더했어요. 그럼 1 올라갔네요. 1 올라갔죠? 그러면은 0을 더해주면 1 올라가서 1, 1을 더해가지고 1, 1을 더해서 또 올라갔죠? 또 올라갔으니까 1, 또 올라갔으니까 0. 자, 해볼까요? 자, 1, 1을 더했으니까 1 올라가고 0이죠? 1 올라가 있죠? 다시 1, 1을 더하니까 또 0이 되고 또 1 올라갔죠? 1, 1을 또 더하니까 0이고 또 1 올라갔죠? 1, 1을 더하니까 또 0이고 1 또 올라갔어요. 이게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요 값은 뭐다? 요 값은 1의 보수. 1의 보수. 그러면 요 값은 자, 2의 보수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10진수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0진수에서 개념적으로 기억이 나세요? 9의 보수 플러스 1은 10의 보수였죠. 10의 보수 마이너스 1은 9의 보수였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10진수로 그냥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얼마예요?
0100. 오, 이거 4죠, 4. 4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에다가 5, 5죠. 맞죠? 그러니까, 증명됐잖아요. 뭐가? 자, 1의 보수 플러스 1은 2의 보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2의 보수 마이너스 1은 1의 보수다. 2 보수, 1 보수. 이렇게 생겼죠? 이해되셨어요? 자, 제가 중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요게 뭐다? 자, 다시. 자, 0, 0, 0, 1에다가 어떤 수를 보충해 줬더니 최초로 자리 올림이 발생을 하나요? 이거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1, 1이 자리 올림이 발생을 하면 여기, 자, 1이 와야겠네요. 1. 맞죠? 여기 1이 왔어요. 1. 그럼 1, 1을 두 개를 더하면 0이고 자리 하나 올라갔죠. 자리 하나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1. 또 0 더하면 또 올라가네요.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네요. 오, 이렇게 되네요. 오, 한번 해볼까요? 자, 0, 1, 1을 더하니까 하나 올라가고 0이죠. 자리 하나 올라갔죠. 두 개 더하니까 자리 하나 올라가고 다시 또 0이죠. 또 하나 자리 올라가고 또 0이죠. 또 자리 올라가고 또 0이죠. 그래서 1, 0, 0, 0이 되는 거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잠깐 중지해놓고 연습장에다가 써보셔야 돼요. 직접 이거 눈으로만 안 되고 실제로도 한번 손으로 써보셔야 이해됩니다. 눈으로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과학고 정도 다니는 그 정도 머리 가지신 분은 될 수 있어요. 예, 그분들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또 똑같이 따져보면 이게 뭐다? 요게 여기 있네요. 이제 1의 보수. 요게 뭐다? 이게 자, 2의 보수 이렇게 되겠죠. 자, 차이는 얼마예요? 1, 1, 1, 0이네요. 1, 1, 1, 0. 2, 4, 8이죠. 8. 2, 4, 8이니까. 자, 14네. 이거는 14. 그 다음에 이거는 2, 4, 8. 14에다 플러스 이게 이거 15. 맞죠? 둘의 차이는 1일. 1이 되는 거. 그렇죠? 자, 최종 결론. 최종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이런 원리로 이해해서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뭐가 되냐면, 자, 1의 보수. 1의 보수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2의 보수가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2의 보수 마이너스 1은 2의 보수 마이너스 1은 1의 보수죠. 근데 그건 잘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1의 보수 플러스 1은 2의 보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바로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했더니 그 결과가 2의 보수가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런데 아까 여러분 계산할 때 보셨죠? 자, 봐보세요. 1, 0, 1, 0이 있는데 어떤 수를 보충해주면 1, 이게 뭐였어요? 이게 2의 보수 구하는 거였잖아요. 이 공식이. 그랬죠. 근데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1의 보수는 1, 1, 1, 1이 뭐가 오면 이게 되느냐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뒤집어주면 되잖아요. 1일 때는 0으로, 0일 때는 1로, 1일 때는 0으로, 0일 때는 1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거 계산하는 것이 한 20배는 쉽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가자 이거예요. 이 방식으로 가자. 그러니까 즉 1의 보수를 구하자. 1의 보수를 구하는 건 어떻게 된다? 뒤집으면 된다. 0은 1로, 1은 0으로. 맞죠? 그런 다음에 2의 보수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죠. 되셨죠? 그러니까 뒤집어 놓는 게 뭐다? 1의 보수다. 뒤집어 놓는 게 뭐다? 1의 보수다. 2의 보수는 어떻게 구한다? 뒤집은 다음에 플러스 1을 해라.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할 최종 결론이에요. 그게 뒤집은 다음에 플러스 1을 해라. 그러니까 자, 2의 보수는 어떻게 구해라? 2의
자, 보수, 구하는 법. 얘기를 하면, 자, 일의 보수를 구한 후, 일의 보수를 구한 후, 플러스 일을 해라.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의 보수를 어떻게 구한다? 예. 뒤집어라. 뒤집기. 이게 핵심이에요. 뒤집기. 일의 보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뒤집기. 뒤집어라는 얘기는 0은 1로, 1은 0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예, 뒤집어라는 얘기는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있을 때니까 혹시 잘 이해 안 되면 이거 중지시켜 놓고 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저 뒤집어서 플러스 1을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자, 1111. 자, 무엇을 더하면 111이 되나요? 너무 성의 없이 썼나요? 자, 1111이 됐나요? 0000이죠? 그럼 요건 뭐다? 예, 1의 보수.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딱 봐도 0001이 되네요. 이게 뭐다? 2의 보수.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러면 1001. 자, 이거에 2의 보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라? 무엇을 보충해 주면 다 1이 되냐 이거죠. 0110이네요. 이게 뭐다? 예, 1의 보수. 1의 보수. 여기다가 어떻게 해라? 0110에다가 플러스 1을 해 주세요. 그러면 0111. 이게 뭐가 된다? 예, 2의 보수. 아시겠죠? 2의 보수. 자, 2의 보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의 보수는 이렇게 구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자, 최종 결론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호와 절대값 방식이 있고 1의 보수 방식이 있고 2의 보수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1의 보수는 제가 구하기는 했는데 안 쓴다고 그랬죠. 컴퓨터가 2의 보수 쓴다고 그랬잖아요. 왜 2의 보수를 쓰냐? 1의 보수를 쓰질 않고. 보세요. 1의 보수를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0, 0, 0, 1, 1, 0, 1, 1, 1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1의 보수를 구해보세요. 1의 보수를 구하면, 1의 보수를 구하면 다시 1, 1, 이거는 1, 0, 이거는 0, 1, 이거는 0,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다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뒤집어 물고 나무 서가랑 똑같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10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원리는 똑같아요. 반 나눠가지고 위쪽으로는 양수, 밑에 쪽으로는 음수 줘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 상태에서 보면은 이거는 플러스 0, 플러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은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플러스 1,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중복되네요. 뭐가? 0이 또 중복되잖아요. 0이 또 중복되잖아요. 그죠? 자, 무슨 말이에요? 부호와 절대값에도 중복되고 1의 보수를 써도 이렇게 중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의 보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2의 보수를 써야 돼요. 그럼 2의 보수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2의 보수를 쓰면 이게 지금 1의 보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1, 1에다가 플러스 1을 해봐요. 1, 1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자리 올림이 발생하네요. 그죠? 자리 올림이 발생하고 0, 0만 남겠죠. 하나 플러스 1을 하면 올라갈 테니까. 그럼 여기는 그 다음에는 1, 1이 되겠네요. 1, 1.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요?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러면은 1, 0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는요? 플러스 1을 하니까 0, 1이 되겠네요.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디 중복된 데 있나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구조가 뭐다? 2의 보수예요. 그러면서 중복되지 않았죠. 다 각각 서로 다른 네 개를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값을 따져보면 앞에가 실제로 이거는 0이고요. 자, 이거는 0이고요. 이거는 1이에요. 0,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 두 개는 조금 틀려요.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요게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네 자리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이렇게 네 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정리 단계가 갑니다. 자, 우리가 정수를 볼 때 이제 여러분 양수는 별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음수 때문에 여러분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 봐보세요. 음수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자, 0000000 이렇게 쓰면 몇 자리? 8자리죠. 8자리. 8자리고 10진수로 따져도 이게 0 맞죠? 그러면 이게 쭉 가다가 맨 끝에 가면 1111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냥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10진수 255예요. 그러니까 2의 8승, 즉 비트수가 8개 있으면, 8자리가 있으면 서로 다른 256개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256개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양수만 표현한다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반뚝 잘라갖고 음수 쪽으로 주죠. 그러면 마이너스 128, 여기서부터 1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음수 쪽으로 하나가 더 갑니다. 플러스 0 하나만 있어요. 마이너스 0은 없어요. 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 만약에 값이 1이 이렇게 8개 들어가 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값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 돼요. 다 1이에요. 이게 양수라고 한다면 255가 맞아요. 그냥 고민할 것도 없어요. 255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 맨 앞자리 있죠. 요 맨 앞자리. 이거를 부호를 나타내요. 부호. 그래서 여기가 앞에가 1이다라는 건 일단 이 수는 음수임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음수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비트 연산 가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트 연산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 여기가 0이면 이거는 0 맞아요. 근데 요 값은 어쩔 때 이렇게 나오냐면 이걸 다 뒤집으면 1이 돼요. 이거는 0은 1로, 0은 1로, 1은 0으로 뒤집어라는 뜻이에요. 그냥 비트를 뒤집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 요게 되거든요. 요게. 자,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값이 얼마냐?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왜 마이너스 1인지는 비트 연산에 가서 같이 연산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부호와 절대값 방식이 있고 1의 보수 방식이 있고 2의 보수 방식이 있는데 부호 따로 절대값 따로 따로 곱바로 놓는 거 따로 놓는 거 이게 뭐다? 우리가 쓰는 방식인데 컴퓨터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다. 왜? 중복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1의 보수는 뭐다? 보수의 개념은 보충해 주는 게 보수다. 보충해 주는 거 컴플리먼트예요. 보충해 주는데 보충해 가지고 꽉 채워지는 거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게 꽉 채워지는 걸 뭐라 그런다? 1의 보수. 10진수에는 9의 보수. 그 다음에 최초로 자리 올림이 발생하는 건 2의 보수. 10진수에는 레딕스 10의 보수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2의 보수인데 1의 보수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1의 보수는 그냥 뒤집어 놓으면 1의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0은 1로 1은 0으로 뒤집어 놓으면 그냥 그게 1의 보수예요. 예, 근데 똑같다 그랬죠. 그냥 다 뒤집어 놓으니까 원래대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해 보수를 구하는 거는 다 뒤집은 다음에 플러스 1을 해라. 이해 보수는 어떻게 해라?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라.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수까지 해서 기본적인 방법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바이너리 연산, 그러니까 이진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 낫, 비트 오아, 비트 엔드,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오아 이런 거랑 쉬프트 연산 이런 것까지를 다음 시간에 이 지식을 토대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쉽지는 않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뭘 해보셔야 되냐면 연습장 딱 가져다 놓고 칸쳐져 있는 연습장 있죠? 이렇게 하나씩 몇 번 이렇게 따라서 써보셔야 돼요. 제가 썼던 거를 똑같이 따져보시면 절대 이해 못할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고등학교나 이거 중학생만 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비트 연산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